올해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끼리끼리란 말이 있다. 작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감 근거 뭐냐라고 물었던 김혜령 경기일보 기자가 국민의힘당 대변인단에 발탁됐다고 한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과 가짜 뉴스를 더욱더 퍼뜨리겠다라는 의지로 보인다. 국민의힘당과 언론 그리고 검찰은 조국 장관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려는 듯 보인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는 9일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았던 당직 사병 A 씨와 서 씨의 부대 간부인 B 대위와 C 대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까? 조국 주변인들에게 했던 그대로 모해 위증 또는 압력과 압박을 느끼게 하진 않을까 염려된다. 만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애초부터 죄가 아닌 사람을 목표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수사를 한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즉 추미애 장관을 최종 목표로 그림을 그린다라면 플리바게닝을 통해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불라는 식의 불법 수사가 자행된다라면 실제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길게 3여 년 동안 법정으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면박, 즉 망신이라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국과 동일하게 자신들 검찰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철저하게 망가뜨려 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국민의힘당과 친일 극우 세력들이 연대하여 180석 여권 누구든 우리에게 덤비면 같은 꼴을 당한다는 강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래서 이토록 거대한 180석이란 공룡 여당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무엇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나마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조차 단속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이 협치 운운할 때인가 말이다. 저들은 온갖 술수로 자원을 총동원하여 거짓과 음모, 작은 티끌을 침소봉대하여 가진 양념을 치고 연일 맹폭을 자행하고 있는데 여권은 한가로이 협치나 강조하고 자당 의원들 입단속, 엄중한 경고나 할 때인가 말이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 무엇이 두렵기에, 무엇이 국민 통합이기에 저들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난리에 난리를 치는데도 그대로 다 받아주고 제대로 반격은커녕 스스로를 단속하려 하는가 말이다. 이렇게 진보 진영조차 갈라쳐 분열되게 하려는 저들의 의도를 정작 몰라 한심하게 당하고만 앉아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다. 장제원 아들의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는 풀려나고 홍정욱 딸의 무기징역감 LSD 마약 밀매는 검찰이 한 거조차 포기하여 풀어주고 조수진 11억 선거법 위반에 주호영 부동산 투기 23억 부당이익 이해충돌 등 부지기수로 많은 엄청난 사건들엔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고 조국 딸 봉사 표창장,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등 듣기에도 민망한 어이없는 일로 광분하여 물어뜯는데도 도대체 왜 가만히 조용하기만 한가 말이다. 당신들이 몸을 사리니 저들은 더욱더 기고만장하여 대한민국을 국제적 망신시키고 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압도적 1위인 청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가? 미국의 중국 바이러스를 밀수하여 퍼뜨리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 기소하라이다. 10만 명 이상이면 청원에 답변하게 되어 있는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청원인이 85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백악관의 관할도 아니고 답변 대상도 아닌 사안이다. 한국 극우 세력들의 청원이 엄연히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에게 구속 기소해달라고 읍소하는 망동이 황당함을 넘어 치욕스럽기조차 하다. 세계적인 코로나 전국에 경제성장률 1위, 코로나 방역 대응력 1위의 자랑스러운 국가 이미지를 한순간에 치욕으로 뒤바꿔버리는 이 작태를 그대들은 가만히 앉아서 두고만 볼 것인가 말이다. 군대를 안 가도 될 무릎 십자 인대 파열, 무릎 연골 연화증에도 불구하고 굳이 군대를 자진해서 입대한 정말 아름다운 청년의 부모가 군 생활 중 수술로 인해 잠시 휴가 연장을 부탁하는 군 민원실에 문의한 부모의 심정을 특혜, 위력이란 단어를 써가며 대변인 농평하는 정의당이요. 그대들이 말하는 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이 부당한 압력이란 말인가? 그럼 민원을 민원실에 말고 어디에 해야 정의로운 것인가? 거의 매시간 단위로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군 특혜 프레임을 씌우려는 조선일보 등 극우 언론사 기자들이요. 그대들의 사주부터 제대로 어떤 사유로 저렇게 군대 정문 입구도 안 가보고 면제 처리 되었는지 알아보고 기사화해야 하는 게 최소한의 공평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이요. 제발 열린 우리당 당시처럼 되지 말자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을 새겨 듣고 명심하기 바란다. 그때도 1988년 이래 최초로 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었다. 열린 우리당의 설립 목적은 새롭고 깨끗한 정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 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건설, 한반도 평화 통일이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시민의 심판과 내부 분열이 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민주당을 지탱하는 깨시민들을 더는 실망시키지 말길 바란다.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지도부를 향해 삿대질을 날리며 반대 토론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노무현처럼 신념과 용기로 당당히 저들과 맞서 싸울 단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우리는 필요한 것이다. 설마 그대들은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이고 이미 가진 자들이어서 선거 때 부르짖었던 목소리들은 한나표를 얻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고 가만히 천천히 냉정하게 하나씩 느긋하게 등등 온갖 자기 아니 위안으로 정치란 다 그런 거다란 합리화로 아직도 시민이 정치를 모르는 우매한 열등의식에 쩔어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인가 말이다. 노무현처럼 목소리를 높여 떳떳하게 외칠 자신이 없다면 문재인처럼 묵묵히 검찰청 앞에서라도 공정의 의지를 보여줄 순 없는 것인가? 현재 모든 수구 언론을 선두로 진보 언론이었다 여겼던 신문사들조차 아예 대놓고 제2의 조국 사태 운운하는 형국이다. 추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2030 세대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다란 거짓 날조 왜곡 기사들을 버젓이 써대고 있다. 정말 저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홍정욱 딸의 마약 소지 불구 항고 포기로 풀려난 것과 장재원 아들 음주운전으로 군 면제까지 받은 것이 공정인지 몰라 저딴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쓰는 것일까? 민주당이요.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장관처럼 이렇게 모든 언론과 수구 세력에게 조리돌림 당하는데 조응천은 대놓고 추미애 에디튜티 불편이라 내부 총질에 검찰 부역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 폭락시키는 협치만 강조하는 최고위원들과 2차 지원금 현장의 소리는 외면하고 모피아들의 계산에만 손들어주며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는 당대표는 도대체 어느 국민, 어느 시민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인가? 176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한마디씩만 해도 엄청난 여론이 될 것이며 개중 기사화해줄 언론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정말 저들의 무작위 무차별 맹폭으로 자칫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어찌 나 같은 유튜버 따위 하나로 이 잘못된 공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린공감TV가 열린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한다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도 지금도 민주당 당원이며 앞으로도 그러길 희망한다. 민주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옳고 그림에 따라 열린 공감 TV는 꽃다발이 될 수도 회초리도 될 수 있다. 저서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의 저자 최동숙 씨는 말한다. 논두렁 시계, 표창장, 카투사의 휴가, 앞으로 뭐가 또 나올까? 단연컨대 어떤 청탁, 어떤 위력, 어떤 불법도 없었다. 삼성이 제공하는 그 많고 끈질긴 뇌물 유혹에 단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다. 추미애의 과거를 보면 안다. 과거의 행적이 더러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왜곡과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사람들의 과거를 보라. 평생을 국민의 짐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언론사 종업원들을 보라. 국민의 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짓은 부끄러움을 넘어 불법 행위다. 조국 전 장관의 1년 전 기사와 요즘 기사를 보라. 엉터리 기사를 쓴 사람들은 폐가 망신을 당할 것이다. 언론사 종업원들은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 정말 그렇다. 반성적 성찰이 없는 언론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말이다. 민주당은 빨리 기업살인법, 가짜뉴스 징벌법,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라. 제발 이낙연은 엄중히 서있지만 말고 제발 이라고 일갈했다. 제발 공정과 공평이 죽은 사회를 살리기 위해 서있지 말고 지금 당장 뛰어라.